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7월 8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예야! 우후! 할 수 있다! 힘들어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와우! 이야! 대박 크게 했어요. 왜냐면요. 힘들수록 더 대박 크게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아, 우리 상당히,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막 다 떠나서요. 정말 우리 국력이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 정말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전기전자나 이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자, 이번 기회로 정말 우리 정신 한번 차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고가 갱신 3대 지수 다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유럽도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상해 종합도 그죠? 여기 60일을 돌파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별 문제 없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되고 있다. 따로 논다. 여러분들 뭐 뉴스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낙폭 좀 있어요. 지금 0.58% 빠졌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거 보시면 수량 2000개. 야, 매도 좀 나오긴 나왔어. 이거 툴이 좀 바뀌었는데 그죠? 조금 보기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증권사를 갈아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 초반 애로사항 좀 있어 보이는데 미국 선물상 지금 보합입니다. 그죠? 여기 제가 잘 표시해 드릴게요. 닥터킹 친절한 남자예요. 여기 다우존스. 저만 알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돼 있고. 그죠? 요 다우존스 선물이에요. 여기는 자, 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요거 외워 놓으세요.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미니 나스닥. 지금 별 변동성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요 닥터케이는 요거 오일을 요거 60달러까지 간다고 지금 오버나잇으로 해 놨거든요. 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돈 좀 만지는데. 그죠? 금 가격이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 가격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랠리하게 되면 보통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나 결제를 달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기조 때문입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도 잘 좀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체크 한 번 더 해봐야 될 게 환율이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1200원대는 역사적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로 여기 1200원대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권역이다 이런 분석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됐고요. 자, 1150원에서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권역이 지지권이거든요. 여기를 대박 띄우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여기 지지를 하려는 상황. 그리고 급등을 좀 했습니다. 20원 단기 20원 같은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재상승할 때 여기 위로 상단으로 강하게 가버리면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 들어요. 자, 그래서 온통 뉴스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도체 그리고 OLED 부품을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겠다 말로는 보복성 아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보복성 아니면 협의하자, 그런 변동성이 있을 때는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하자고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쌩 까고 있습니다. 왜?
공문을 딱 받기 시작하면 이거 위반 아니냐 하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양이죠. 못된 놈 쎄이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화학 부분으로도 더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비자 문제라든지 금융권에서도 일본 금융권에서도 슬슬슬 한번 추가로 제재 한번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아홉 번째로 크게 투자하고 있는 나라인데 12조 규모로 일단 이거는 주식 투자 규모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산어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 일본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건 그냥 서투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말고도 돈 빌려줄 때 많다. 별 문제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할때뭐 비용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딴데잘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1997년 IMF 때도 일본 자금을 확 빼나가가지고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불매운동 뭐 일본 여행 안 가기 그 정도로 일본이 약간 타격은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뉴스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요. 이번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FOMC 10일날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뭔가 하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잘 나와 버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해야 될 이슈를 못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FOMC 발언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대응하려는 약간 숨고르기 양상도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동시효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시효과는 요새 장을 열어봐야 알겠더라고요. 동시효과는 아직까지 믿을 거못 되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대폭 하락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 참 상당히 곤란한데 일단은 이전 상황만 분석을 해보자면 장대 음봉으로 20일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밑으로 더 처지기가 마련인데 대번 그래도 망치 모양처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좀 버텨내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여기 위에 모든 이평선 위에 있으면 올라가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죠? 당연히 올라가기 힘든 저항권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저항은 만만치 않은 저항입니다. 여기 2018년부터 하락하던 추세의 상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를 다시 재돌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야 될 텐데 그 모멘텀이라 하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같이 금리 인하를 단행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간에 싸우고 있는 관세 전쟁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한테 태클 들어오는 거 철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서 저번처럼 1200원대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또 매도세 나오기가 십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것보다 별로 좋은 게 나쁜 게 훨씬 많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생각난 부분이 자 유관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실적 시즌 벌써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 잠정 실적입니다. 상장사 135곳이 실적이 안 좋다. 39.1%의 전년 대비 하락.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들어간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LG전자 지금 현재 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맞았지 않습니까? 먼저 재반등 나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 전망이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 수출이 참 주력인데 그 부분이 연말 내지는 내년 1, 4분기까지도 실적이라든지 안 좋을 것이 전망이 되고 있고 엎친 데다가 덮친 격으로 일본까지 저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만연한 게 아주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자, 바이오주를 떡락을 시키면서 죄송합니다. 밑으로 대박 까졌어요. 바이오주 뭐 지금 조금 반등한다고 좋아지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큰 추세를 잘 보고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럼 이거 종목으로 따지자면 코스피 코스닥은 뭐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다. 완전 역배열에 완전 하락 추세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상황 맞아요. 자,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죠? 뭐 저점에 잡아가지고 뭐 대박 먹었다 좋아하시지 마시라 이거죠. 깨진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낙폭 상당히 심하고 등락 심하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권인 코스닥은 680 정도는 지지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깬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위가 상당한 저항권이다. 양시장 다 저기 저항권을 돌파하고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하고 반등 넣으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 자, 그나마 하나 전일 상황 봤을 때 저번 주 상황으로 그냥 통칭을 할게요. 외국인이 6월 선물 만기일 이후로 자 2만 계약 가까이 사오다가 15,000 계약 정도로 패대기를 치면서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출렁출렁 했고 다시 강하게 13,000 계약 가까이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할수 있는데 오늘이 진짜 또 중요하게 되겠네요. 요즘에는 안 중요한 날이 없어요, 정말로. 예전에 닥터K가 야간 해외 선물 여러분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조회수 상당히 저조한데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선수 교육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일일이 다 짚어드리면서 하는 건데 선물이거든요. 조금 어려워도 한번 눈에 익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그거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게 사고팔고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게 매매 포인트를 다 잡아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사고 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도움 됩니다. 주식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선물도. 만기일 있고, 그죠? 매도 먼저 할수 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기관 외국인이 하는 공매도처럼 매도 먼저 할수 있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자,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사실, 어저께 제가 커뮤니티에 일요일 방송 못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저 일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올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는가 하면 야간 방송도 결방입니까? 이래서 야간 원래 안 하는 날이니까 네 이렇게 했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일주일에 상황을 예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해서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도 있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비교적 그런 분들 아닙니까? 닥터케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지금. 그죠?
방송을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유료 채팅방이거든요. 그죠? 유료 채팅방이기 때문에 제가 채팅 방송 없이 채팅만 날려드려도 유료방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말로 이렇게 해드리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도움 더 되시겠습니다만, 과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조금 회의도 많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닥터케이는 뭐 속에 있는 꽁한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힘 많이 빠집니다, 솔직히. 그죠? 힘도 많이 빠지고 욕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 밑으로 꼽는다는 건 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잘났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욕까지 들으면서 제가 왜 방송해야 돼요? 돈도 안 받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죠? 주위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긴 해요. 아유, 그런 거다 잊어버려라. 그런 거뭐 신경 쓰냐? 하지만 사람이니까. 자꾸 싫다 싫다고 손가락 꼽고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참. 그렇게 말하면 쪼잔한 겁니까? 더 꼽겠네. 꼽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사실 해줘봐야 고마운 줄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죠? 고마운 줄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죠? 자, LG전자 실적 악화 소식에 창대목 꼽혔습니다. 자, 여기서 절반 내도, 그죠? 그래서 좀 추가, 또 처지면 또 조금, 줄여나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자, 반등 조짐 보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자금 있는 분들을 사자 이야기도 했는데, 반등 좀 놔야 돼요. 자, 여기, 69,000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 지금 240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그러나, 자,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게요. 30초 남았으니까 빨리. 자, 대우조선해양. 뭐, 나쁘지 않고. 인탑스, 이게, 주원이가 지금 오늘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빨리 이야기해 봐. 어? 왜 이래 자꾸 빠지는지. 참. 여기서 반등은 나와야 돼요. 반등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국민연금이 확대하겠다는데, 좀더 들고 가겠습니다. 비중, 저 외국인 비중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경농. 경농 아직까지 뭐 지지할 때 지지하고 있고 기아차 반등 오히려 하고 있고 현대차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 지켜봅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아, LG전자가 추가로 빠지네. 아, 참. 이 전기전자가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본과의 그 마찰 상황에서 그렇게 열애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2% 빠지고 LG전자 1% 빠지고. 다 빠져서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아, 참. 벌었습니다. 이거 아. 와, 0.9 빠져가 시작이에요. 0.3 빠지고. 와, 이거 뭐 매도 폭은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빠져가 시작해요? 야, 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2%대 낙폭 있고요. 나머지 거의 뭐 한 1% 약간 미만 1%대 이 정도로 하락폭 있습니다. 남북 경협 좀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뭐 안 빠지는 거 없어요.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진 색 다 잘 없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것 중에 자 셀트리온은 일단은 양호한데 20만 5천원 깨고 내려가면 조금 비중 줄이십시오. 여기가 중요해요. 셀트리온 오늘도 외국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닥터K가 바이오에서 괜찮다 할만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돌판 이렇게 지지한 요 부분이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오늘도 IT 별로 바이오 이쪽은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개별적으로 컨트롤 원하시는 분들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일일이 셀트리온만 또 체크해 드린 분도 있어요. 유료방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맞춤형 고객이 원한다면 그죠? 여기다가 그건 집어넣어야 되겠다. HLB 생명과 그리고 코롱 티 생명과학입니까? 오늘 인보사 이야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필요 없네요. 마이너스 빠지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 더 넣어놔야 되겠다. 옆에 있거든요. 자 저쪽에 해도 동시효과 아까 뭐 괜찮아 보이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좋아요. 바이오 조심하십시오. 종 권역 안 보입니다. 잘 바닥이 있다고 반등하면 크게 먹겠지 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땅굴 파면 박살납니다. 와 별의별 경우를 다 당하네요. 그죠? 미국, 중국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비실비실 되다가 일본한테 한 대 두드려 맞아서 박살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매도 한번 보십시오. 매도가 17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1% 넘게 빠졌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와, 좀 알려줘 보십시오. 아직 해석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170억밖에 안 던졌거든요. 근데 1% 빠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다고 시총 딴 거 사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 외국인은 던졌고 기관은 받아줬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50억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1170억 던졌고 1100 얼마 사서 80억
플러스고 185.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긴 되겠네요. 외국인이 많이 던진 거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전에 든 생각이에요.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 많이 던지고 있는데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일단. 에휴. 자, 좀 지켜봅니다. 일단 개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채팅에 그렇게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는 13만 7천 원에 사라 했으니까 이거 불로소 건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불로소 나옵니다. 자동차가 나쁘지 않아 일단, 그죠? 자동차 홀딩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개별 악재가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쇼크를 먹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할 겁니다. 반등시 매도. 그리고 대형 우량주의 줍니다. 여기 잡주 없거든요. 반등 한번 나오면 강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반등 나오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봅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자, 시장. 아,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야, 1.10, 1.18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 중인데, 일단 볼린저 밴드가 여기 딱 걸쳐 있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고 있고요. 현재 매도 폭이 코스피 223억, 코스닥 18억으로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선물 지금 하방으로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계약 매수 포지션 잡고 있다가 확 던졌어요. 그럼 2000계약 던졌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셀트리온은 양호합니다. 20만 5천원 안 무너뜨리면 일단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져요. 2.4% 빠지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를 그죠? 여기 샀거든요. 그죠? 여기 추가로 더 빠진다? 그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좀 있어요. 지금 추가 매수 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기서 반등 조짐 놓으면, 자금 있으신 분은 전략대로 여기서 한번 샀고 쳐줘도 더 산다 했으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보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말씀드립니다. 미리 시나리오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중장기로도 삼성전자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부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졌습니다만 반등 넣은다면 매수 추가도 가능한데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장 안 좋으니까요. 자, LG전자 문제예요. 이제 여기를 깨면 참 곤란한데 69,600원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크네요. 대우조선해양은 그 와중에도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자, 인탑스 반등 나오고 있고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인탑스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휴대폰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 부품 쪽에 보시면 제법 강하게 갔던 애들은 조정받고 있고 미리 좀 조정받았던 애들은 그래도 좀잘 버티고 있네요. 더 홀딩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농 남북 경협 시원찮은데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양호한데 지금 무너뜨리려고 막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아차,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습.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야, 이거를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챙겨야 되나?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전일 기관에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한번더 치고 가면 위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일단 조금 더 지켜봅니다. 현대차도 차가 괜찮아요. 자동차가. 그죠? 뭐 실적 이야기 나와도 이 추세 보십시오. 추세. 이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실적 안 좋고 한데 왜뭐 기관에 우린 뭐하러 자꾸 삽니까? 더 길게 보면 괜찮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자동차. 더 지켜봅니다, 일단. 셀트를 말씀드렸고. 자, 괜찮다고 했던 셀트리온과 휴젤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휴젤은 여기 무너뜨리면 이제 좀안 좋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이제 바뀌어요. 되게 안 좋은 건 아닌데 별로 안 좋은 걸로. 유한양행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저 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셀트리온은 여기 20만 7천원 지키면 더 좋은 거고요. 20만 5천원 깨지면 줄여야 돼요. 그럼 나 시장 흔들흔들하니까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 하시면 여기 조금 밀리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줄였다가 나중에 반등 꺼놓으면 또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제가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쭉쭉 들고 가지는 마시라. 코스닥도 1%대 바로 꽂아버립니다.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참고하신 분들 계시죠?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제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 그죠?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절반씩만 챙깁니다. 절반씩만 일단 챙깁니다. 먹은 건 토하기 싫습니다. 나머지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은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할 겁니다. 그 의견 드릴게요. 야, 이거 LG전자 너무 많이 빠져. 그러나 지지권이다. 일단 생각하고 기아차, 현대차 매도한 돈으로 나중에, 오늘 아닙니다. 일단 좀 지켜볼랍니다.
슈리님, 궁금한 것은 물어봐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슈리님 마음도 다 알고 있고, 저도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 똑같이. 아시겠죠? 야,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자, 일단 낙폭은 있으나 아까보다 전체 전광판을 보면 조금 뿔긋뿔긋한 게 조금씩 보여요. 뿔긋뿔긋한 게 조금씩 보여요. 다행입니다. 장대 양봉 틀어 올리죠. 여기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 한 번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왜? 그래도 상승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 튕겨 내려오는 게 당연한 자리고. 여기 왔는데, 와, 이거 더 밀리면 진짜, 진짜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참, 좋은 이야기를 못하긴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매도세가 크지 않고, 눈에 보여지기로는 순매도 규모가 이렇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해보면, 기관이 그래도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보이는 거는 개인이 더 받아주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기관이 같이 동반 매도는 넣지 않고 있다. 그거 하나 희망 한번 걸어봅시다. 외국인이 지금 2,000개가 가까이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콜 사고 있어요. 아이고, 참.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이 박살이 났을 거거든요. 콜이 박살 났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40%, 60%, 70%. 그죠? 풋은? 그죠? 따블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아닙니까? 물타기. 그죠? 콜 옵션에 물타기거든요. 아까 그 개인이 들어온 거는요. 더안 좋은 겁니다. 아휴. 오늘 찍었던 저점은 좀 지키자. 오늘 찍었던 저점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일단은 외국인이 던진 선물을 개인이 받지 않고 기관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관이 현 선물 같이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행입니다. 근데 안심할 정도 아니에요, 지금. 자, 양대 시장 1%대 하락 중입니다.
주원이는 현대차 가지고 있었지? 아까 형이 절반 매도해라 했다. 먹고 나왔다, 그 와중에. 그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긴 아니지만, 딴거 지금 빠지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판돈 섣불리 매수하지 않습니다. 딱 들고 있어야 돼요. 다 던지라고도 안 했습니다. 절반만 던지라 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견조해요.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들고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절반 정도 챙기고요. 절반 더 올라가는 거 취해야 됩니다. 더. 그리고 절반 던진 돈으로 나중에 반등 나오는 거 포착되면 오늘 정도는 안할 상황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또 급격하게 변동성 나오면서 외국인이 확 매수세 들어온다든지 하면 같이 따라 들어갈 생각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 선물 매도 때리면 안 따라 들어가요. 그 돈으로 차익 실현한 그 돈으로 추가 매수할 겁니다. 딴 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할 거예요. 신규 종목은 안 해요. 지금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0.12, 0.16 하락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아, 이거 참. 이게 습관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 화면 여기가 내리면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놔서 저 옆쪽 모니터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이거 고치려면 한참 걸립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죠? 60일 이상 걸린답니다. 60일. 자신이 몸에 배어있던 습관을 고치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이 60일이랍니다. 60일. 대체적으로. 그럼 이 투자를 몇년 동안 했는데, 만약에 잘못된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다면 그거 바꾸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방송을 활용하는 법은 닥터K가 방송해 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통계를 내보시라 이겁니다. 돈으로 직접 넣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걸로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팔아라. 그런 거 적용해 본다면, 그죠? 이런데 보면 현대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돌파하니까 사고, 깨질 때 던지면 수익이네. 다시 돌파하면 사고, 깨지면 이거는 횡보권에서는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약간 손실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축 치고 가면 쭉 올라가면 이거 또 수익이고.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시고요. 제가 제시해 놓은 팁들을, 아, 그거 쓸만하다 하시면 여러분 걸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다 맞으니까, 끝내주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어리석게 믿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검증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통계 내보고, 맞다 싶으면 본인 걸로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전광판을 보니까 조금 뿔긋뿔긋, 아까보다 조금 뿔긋뿔긋해요. 그러니까, 완전 더 추가 하락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기 저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저점. 코스닥은 저점 더 깨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곤란한데, 그죠? 외국인이 2천 계약 선물 매도 때리고 200억 정도로 현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시총 상위 종목 2%대 정도로 하락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아마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외국인 매도세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동차는 시장 낙폭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 조선주도 1%대 골고루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주도 1%대 하락.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낫겠네. 이거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설주도 1%대 하락. 그죠? 통신주도 시원찮고. 뭐 어디 하나 괜찮은데 잘 없어요, 현재. 그러나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HLB도 반등세, 메디퍼스트 이런 쪽들 반등세 살짝 나오고 있는 권역이란 표현이 이상하네. 반등 살짝 나오고 있고요. 자, 5G 그다음 휴대폰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섹터가 전부 다 박살나지는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인탑스 갖고 있는데 인탑스는 조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면세점, 약세고요. 남북 경협 많이 약세입니다. 안 좋네요. 그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도 약세입니다. 여기를 많이 두드려 맞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당연하겠네. 뭐 당연하죠. 그죠? 직격탄을 맞고 있는 권역이니까. 2차전지 쪽도 안 좋고, 왜냐하면 전지 이쪽도 일본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영향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이런 쪽, 그죠? 자동차 쪽도 그 6,000개인가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일본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면, 자, 여기, 그죠? 일부 종목 1% 상승 나오는 것도 잘안 보이고, 대체적으로 한 2%, 1% 이 정도대 하락. 코스닥도 코스피보단 조금 시총 상위는 양호해 보이나, 골고루 1% 2%대 하락인 것 비해서 중간중간에 뭐 3, 4%대 코스닥은 하락대 쪽 보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악재들 나오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 가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반등할 때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거, 동조화되고 있지 않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반도체 1조 원씩 투자하겠다 하는데도 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조속히 일본과의 원만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10일날 발표하는 FOMC 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 만약에 금리나 뭐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완전 개판돼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일날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이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나 카드 빨리 조금 나와야 될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보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좀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또 날려주십시오. 자,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루 2천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